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기까지 그 마지막 순간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게도 이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다르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또 다르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또 달라요. 아니 똑같이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몇 번 읽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정리가 되어 버려서 더 읽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이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뭔가 보면 마치 어떤 넓은 바다를 헤엄치고 가는 것 같은 그냥 한 손에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근데 늘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처음 보는 것 같고 아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마태복음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아 주님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셨구나 참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십니까? 저는 오늘 물론 우리가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전체를 쭉 읽으면 아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게 좀 더 정리가 되겠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을 희롱했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뭐 일일이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총독의 군병들이 관정 안에서 그냥 거기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겠죠. 군병들을 다 모아두고서 아예 거기서 무슨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무슨 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그렇게 고백하고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 군병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가 보죠. 네가 왕이라고? 그 자기들은 군병들이니까 그 예수님을 정말 왕처럼 그렇게 홍포를 입혀두고서 그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고 만주의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 그 왕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왕의 모습으로 그들이 희롱하는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들 스스로 그들의 희롱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온갖 희롱을 다합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이 군병들의 희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났던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이 마태복음 26장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끝내 주님 앞에 주님을 배반하고 정말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 결국에는 그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없이 통곡하는 그 모습, 그 말씀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장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27장에서는 또한 가롯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기 직전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두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와 유다를 보여주면서 이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이면서 유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돈을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너무너무 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 내용이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했고 가장 믿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늘 함께 어디를 가든지 그 제자들 전부가 아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늘 함께 했던 바로 그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의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의 그 모습은 주님을 배반한 거였습니다.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또 한 사람 역시도 가장 예수님이 믿을 만한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똑똑했던 제자 가롯 유다. 그런 결국 예수님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살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결정을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한계는 이렇구나, 부족한 인생이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야말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는구나. 어찌 보면 내가 열심히 회개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로주다 이렇게 살아갔던 그 인생도 있는가 하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또 한 사람이 있죠. 32절 말씀에서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사람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 알지 못해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었어. 한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명절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아프리카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나마 한 평생에 처음으로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보겠다고, 나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아마 평생의 소원을 갖고 있다가 그 소원 이루는 그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프리카 먼 곳이고 올 사람 그 시몬이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죠. 그것도 바로 그 유월절, 아니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예수님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잠시라도 난 뵙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면 그러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무심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냥 뭐 난리가 나 있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뭘지 이렇게 길가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러더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불려가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 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참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마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살아가며 인생을 살다가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베드로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도 아니고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고향 사람도 아니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딴 나라 사람. 그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세상에 어떻게 그날 그 시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세상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은 베드로고 유다고 예수님 제자들이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수많은 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지. 전혀 관계없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칩니다. 재수가 없어도 무지하게 없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죠. 세상에 어찌 나 같은 발자가 있을 수 있을까? 어찌 나같이 재수가 없을까?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잘 살고 모든 일이 그래도 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이런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까?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참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지. 엊그제 제가 미국 신문을 잠깐 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68번째로 부자래요. 그 사람 이름도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엄청나게 부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체코 슬로바키아, 그러니까 체코 사람인데 이 중국의 시진핑하고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중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알래스카에서 가족들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관광을 하다가 관광을 했는지 무슨 또 거기도 비즈니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헬리콥터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만 뭐 나이 이제 56살인가 그 엄청난 부자가 세상에 죽었다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대단했길래 전 세계 부자들 가운데 68번째라.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그렇게 죽기도 해요. 우리 인생 참으로 우리의 팔자와 우리의 운과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재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난 이 구레네 시몬 이로부터 이제 한 30년이나 지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죠? 루포의 어머니. 그래요. 이 루포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루포의 어머님은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몬 구레네의 아내가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쏘면서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 말씀을 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으면 그 아내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겠냐고. 이 시몬이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지독하게 운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시몬 구레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유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딱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절이에요. 32절, 이 27장 32절 이 한 절에 딱 등장하는데 세상에 이 구레네 시몬이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의 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끊임없이 그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지요. 벌거벗기고 옷을 제비뽑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옆에 함께 못 박혔던 그 죄수들까지도 저도 예수님을 희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잔잔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아주 온 마음을 다해서 알려주었던 내가 누군지 하는 내용을 그들이요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했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40절 말씀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하나 그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니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옹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신옹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군병들도 제사장들도 그 서기관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군병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수들까지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처참하게 정말 그 사람들의 욕을 들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버리시는 하나님께마저도 버리움을 받는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겼었습니까? 그러면 구원하셔야죠. 이제 됐다 그만 내려오거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예수님을 그 어떤 인생들이 욕하고 희롱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게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50절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갈라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 54절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대언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그를 죽였던, 그를 희롱하고 욕했던 그 로마 군병의 대장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한 고백이 참 새삼스럽습니다. 오늘 아침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셨죠. 우리 눈에는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희롱을 당하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움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마저 실제로 버리움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아마도 지금 이 시각, 그 2000년 전 이 새벽에 군병에게 희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셔야 했던 아마 그 시각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희롱했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도 그리고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리라 결단했던 유다마저도 다 떠나고 다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 넘겨버리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않았던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비록 우리는 그가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진정 가장 복된 사람,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정말 축복의 삶을 산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처럼 모질게 주님을 욕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백부장도 그 마지막 순간 내가 죽인 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까? 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